거죠. 반대를 무릅쓰고 도움을 요청하는 빅맨. SOS 치지 마. SOS 쳤어요. SOS 치지 마. 여기도 이렇게 길이 있다니까. 아니, 근데 그거 했다가 저기 가면 영상 확실히 한번 듣고. 가이드가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자 SOS를 요청하는 빅맨의 결정이 옳았음이 드러납니다. 들렸어? 미안해. 걸어온 길도 걸어갈 길도 다른 일곱 명의 정치인들. 서로 팽팽히 맞서며 정치적인 대립극을 세웠던 이들이 한 길로 나란히 걸어갑니다. 헷갈리는 길을 벗어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원정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은 급격히 떨어져만 갑니다. 다 지쳤어라. 자기만 힘든 거 아니야? 적당한 데 쉬세요. 갈 길은 멀지만 지친 대원들을 멈춰 세우는 빅맨. 휴식도 리더의 재량입니다. 완전히 페이스를 이렇게 했네 이러다. 계속 올라가니까. 평소 체력 관리에도 철저한 정치인들이지만 코카서스의 굴곡진 험한 산길은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급기야. 발가락 밀어보세요. 발가락 밀어보세요. 이렇게.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손수조 대원에게 동행한 전문의의 응급 처방이 내려집니다. 아, 아프네요 이거. 아, 아프네요. 가야 할 길은 아득하기만 한데 이 상황이 그 누구보다 걱정인 사람 빅맨 금태섭입니다. 처음에는 50분 걷고 10분 쉬고 30분 걷고 10분 쉬고 10분 걷고 3분 쉬고 이렇게 갔는데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거를 줘야 정당성이 있는 건데 지금 너무 기본 체력들이 안 돼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대원들 사이에서 불만까지 터져 나옵니다. 아, 이게 사람 죽이자는 거지. 지금 무슨 대한민국 유력한 장차 여기서 대권 주자들이 서너 명이 나올 사람들인데 여기를 다 끌어다 놓고 이거 뭐 그 한 이거 뭐 새누리당 이거 그 공약이 그 모략이야 뭐야. 아, 무조건 안 되면 새누리당이에요. 왜? 권력을 얻으시면 힘든 거 감수하시는 게 의의가 있나요? 아이씨, 권력을 얻으면 이거 한 만 배 감수하죠. 매일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럼요. 이거 뭐 하루에 두 권력 준다면 두 시간이면 올라오죠. 와. 그럼요. 권력은 달콤한 거니까. 국회의원 시킬 테니까 여기 두 시간 반만에 올라오라면 올라와 안 올라와? 네. 그럼 길을 쓰고 오지. 빨간 거 보이는 거? 예. 저기 배지 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저 배지 있으니까 2분만에 가. 난리들 나지 그냥. 야. 오늘의 권력을 거머쥔 빅맨. 아이고.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지휘할 수 있지만 그 책임도 무겁습니다. 자,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출발입니다. 라샤, 렛츠고. 10중 8구 실패예요. 아직 희망을 걸어보는 빅맨 금태섭은 갈 길을 재촉합니다. 그렇게 다시 끝이 보이지 않는 장엄한 코카소스 산을 걷고 또 걸어가길 몇 시간. 해발 2,500m, 숨이 가빠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고산지대 오니까.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는 대원들. 힘들기는 빅맨 금태섭도 마찬가지지만 목표 시간을 생각하면 쉴 순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정상이다. 아이고, 이거 너 너무 힘든다. 뭐야 이 소문? 이게 뼈 빠지게 하는데 소문 비야. 아유. 아, 정상. 그런데
정상에선 빅맨 금태섭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최종 목적지는